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중국어 통역 영상입니다. 중국어 반복 통역 훈련 결과를 보여드리며 뒷부분에 간단한 소개도 덧붙였습니다. 你好，老师好。老师说的翻译一下。知道了。어린이들은 처음 동물원에 가서 구경할 때 小朋友第一次到动物园游玩时，일반적으로 신기함을 느낀다. 一般都会感到很新奇。어떤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有的会感到害怕。그러나 可是。5살의 샤오징은 오히려 매우 놀라고 의아해했다. 5岁的小静却感到非常惊讶，또한 화가 났다. 并且很生气。알고 보니 原来，그녀는 동물원 내의 동물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편에 섰던 것이다. 他是在替园内的动物们打抱不平。그녀는 그 동물들이 장난이 심하지도 않고, 他觉得那些动物既没有淘气。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았으니, 也没有给人们带来什么危害。그들을 감옥과도 같은 우리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不应该把他们关在像监狱一样的笼子里。마땅히 그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应该给他们自由活动的空间。很好，非常好。谢谢你。안녕하세요, 여진쌤입니다. 아래에 우리 호방 캠퍼스에서 중국 가르치는 방법과 이 남학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우리 남학생 중국 말하는 거 들으니까 조금 알고 싶죠? 이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호방 캠퍼스에 들어와서 처음 중국어를 접했고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3개월 더 있으면 중국어 HSK 고급 자격증 5급을 따게 됩니다. 이 중국어 자격증이 이 학생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데 저희 호방 캠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무조건 다 HSK 자격증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 따게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공부방에 아이를 보내놓고 중국어를 모르니까 얘가 제대로 하는지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에 자격증을 하나씩 따서 어머님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공부방에 와서 공부한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HSK 자격증은 시험은 제가 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거라 되게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가죠. 이 학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제가 낸 적도, 숙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그날 배운 건 완벽하게 하고 집에 갔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 통역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자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애들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여주거든요. 이 영상도 그 용도로 찍었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떨 길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호방 캠프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첫째, 1대1 맞춤식 수업입니다. 1대1 맞춤식 수업이라면 과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외는 아니에요. 과외와 같은 점은 단어부터 독해, 문법, 청취, 말하기 다 1대1로 진행된다는 건 과외하고 같아요. 근데 과외하고 다른 점은 과외는 시종일 교재로 그냥 가르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이랑 프로그램. 그래서 HSK 자격증. 그 프로그램도 있고 회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랑랑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재 내용을 이렇게 찍기만 하면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고 해석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데는 되게 좋고 편리하죠. 그리고 또 과외가 다른 점은 과외는 수강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강료가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데 한 번에 세네 명씩 봐주면서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단어 암기나 문제풀이, 회화 훈련 같은 건 혼자 하고, 다음은 다 1대1로 저와 함께 하는 거죠.
둘째,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절대 숙제를 안 내요. 아, 직장인은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와가지고 뭐 두 달 만에 자격증 따겠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그분들은 숙제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숙제를 안 내요. 왜냐면 요즘 학생들 되게 바쁘잖아요. 다른 공부 숙제가 되게 많아요. 중고 숙제 내면 제대로 못 해오고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안 내고 그 대신 시간에 그날에 배운 걸 완벽하게 익히고 중국말도 달달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중국어는 시간에만 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시간 이외에는 중국어란 걸 잊어버려도 된다. 아주 가볍고 쉽게 생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셋째, 그리고 우리 호반 캠퍼스 교재는 한 달에 한 권인데 1차지부터 12차지까지 딱 공부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번 와서 공부할 때는 그날 공부량을 완벽하게 채워야 하는 거죠. 연습 문제든 단어든 그 청취든 말하기든 완벽하게 하고 가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원칙을 딱 정했기 때문에 애들은 와서 되게 열심히 해요. 집에 빨리 가려고. 그렇다고 빨리빨리 하고 대충 하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어부터 청취도 말하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반복 테스트, 반복 훈련시켜요. 문법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요. 예를 들면 단어 하나 기억해도 받아쓰기 시키고 들어서 아나 또 테스트해요. 들어서 아는 거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말을 만들거든요. 저 같은 원어민이잖아요. 말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물어볼 때 얘는 배우지 않은 말이라도 그 자리에서 통역이 가능해요. 주고 말하기는 선생님과 주고받기도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통역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허방 캠퍼스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은 말을 다 잘해요. 자학생도 되게 쉽게 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단어 모르면 독해가 안 되고 독해가 안 되면 청취가 안 되고 청취를 못하면 중어 말하기도 안 되잖아요. 말하기는 최고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잘하는 애들은 자격증 쉽게 쉽게 따요. 그냥 때가 되면 자격증 공부시켜서 그냥 시험에 참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국어 말하기를 쉬워하고 통역도 쉬워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매번 와서 새로운 문장을 접하지만 다 앞에 배운 내용과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내용만 조금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만 읽으면 애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외국어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는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거든요. 우리 읽고 독해만 인재는 어느 회사든 여행가든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목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우리 허번 캠퍼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좀 자랑했어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호방 캠퍼스 애들 가르치는 것은 생업이고 유튜브는 그냥 재능 기부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돈 1점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노래 같은 거 올리지만 그 노래는 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다 저작권자 한 대로 거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는 몇천 몇백 조회수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몇만 몇십만 조회수가 나와야 그게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뭣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조회수 올리려고 막 좋게 홍보를 듣고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다가 골병만 들었어요. 불면증 걸려서 너무 고생했고요. 지금도 그 수면 보조제를 먹고 잠을 자야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이 앉아서 하는 로가다더라고요. 그거 한 5시간, 7시간씩 그거 앉아서 편집하다 보면 목도 굳고 어깨 다 아프고 안 아픈 날이 없어요. 유튜브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이때가 중국 가르치고 이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취미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수익이 좀 나면 제가 노력한 것의 1000분의 1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응원이 저에게는 크게 힘이 되고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